다이스톰입니다. 여러분은 독일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즘 해외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고품질, 혁신, 첨단 기술 및 문화를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메이드 인 저머니는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도화된 제조업과 높은 기술력에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수출 경쟁력은 물론 고급 인력과 양질의 교육 시스템 및 사회적 안정성으로 잘 알려진 독일은 우리가 이뤄낸 한강의 기적의 모티브였던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국가인데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실제로 독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고 독일처럼 중공업 및 제조업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삼았었죠. 그래서 우리는 독일과 여러 면에서 참 많이 닮은 국가였는데요. 독일은 유럽 최강국 중 하나이자 세계 최상위권의 경제대국이기에 우리가 배울 것이 많고 따라가야 할 모델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요즘에는 예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과 한국은 모두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였지만 한국은 IT와 첨단 기술 산업으로 산업 다각화를 이룬 반면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안주하는 바람에 미래 혁신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최첨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기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그 어떤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독일인 것이죠. 그런데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래 혁신 산업에서 많이 뒤쳐져 있어서 이는 EU 전체의 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역전하여 전 세계 GDP 순위 3위에 오른 독일은 여전히 우리보다는 앞서 있는 국가이죠.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현재 어떤 위치에 올라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를 독일과 비교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독일에서도 지금 그들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들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을 한국과 비교하는 사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독일에서는 우리가 듣기에 매우 어색할 정도로 그들이 한국에게 따라잡혔다는 표현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것은 독일의 대표적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기사였는데요. 슈피겔은 독일이 이제 한국에게 뒤처져 있다 보도했습니다. 독일이 UN 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혁신지수에서 순위가 하락하여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이 독일을 추월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실제로도 우리는 세계 6위, 독일은 9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한국이 전년 대비 4계단이나 상승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지적재산권과 최첨단 기술들이 한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WIPO의 혁신지수는 기업 환경, 교육 및 연구, 투자 및 창의성, 특허 분야 등 총 78가지의 기준을 평가하여 발표되는 순위인데요. 그런데 독일보다 위에는 스위스, 스웨덴, 미국, 싱가포르,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를 지목하여 한국보다 뒤처졌다고 이야기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아보면 비단 이 순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순위에서도 독일이 한국에게 추월당했기 때문인데요. WIPO 혁신 순위가 아닌 또 다른 순위에서도 한국은 독일의 비교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뮌헨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 최고의 경영 컨설팅 회사 롤란트 베가와 독일 산업협회 BDI가 공동으로 2024 경제 혁신 지표를 발표하였는데 전 세계 3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 자료에서도 대한민국이 11위, 독일이 12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참고로 일본은 35개국 중 28위로 혁신 순위에서 한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국제 네트워킹, 과학성과 숙련된 인력개발, 연구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특허 및 기술력 면에서도 국가가 더 발전하기 어려운 상태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독일에 대한 설명을 하며 한국을 언급했는데요. 2024년 혁신지표에서 독일은 비록 12위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는 한국에 이어 2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독일의 현재 상황을 한국과 비교한 이유는 앞선 순위에 있는 국가들이 스위스, 싱가포르 등 작은 경제 규모의 국가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작은 국가들이 혁신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경제 규모도 크고 선진국인 한국과 독일을 비교했던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두고 독일 매체들은 한국에는 졌지만 그래도 아직 선진국 중에서는 2위라는 것을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독일이 유럽에서는 상위권이라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따라잡혔지만 영국, 미국, 프랑스보다 앞에 있고 중국보다도 아직 앞에 있기 때문에
위기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독일의 바이에른과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을 합친 것보다 크지도 않은 한국이 그들을 따라잡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이제 급부상 중인 한국과 문화와 혁신 부분에서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포자기 평가들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현재의 독일을 한국과 비교하면 독일은 마치 제3세계 국가로 추락하고 있는 것 같다는 독일 매체도 있었습니다. 독일 매체 라이츠스타는 독일의 대중교통을 한국과 비교했는데요. 사람들은 독일에 대해서 더 이상 최상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사는 독일의 경우 장거리 열차가 정시에 도착하는 비율이 2024년 기준 64%에 불과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마저도 6분 미만의 지연은 정시 도착으로 간주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운행이 아예 취소된 경우에는 통계에 포함하지도 않아 미화된 수치라면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그 정도 지연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는 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이제 열차 지연에 대해 화도 내지 않는다면서 신뢰성, 효율성, 정확한 시간 개념의 모범으로 여겨졌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며 신랄하게 비판한 기사인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의 KTX의 경우 지연되는 일이 아예 없을 뿐더러 한국의 기차역을 가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독일의 기차역에 대해 내가 지금 제3세계에 와 있는 것인가 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독일의 기차역들은 마치 노숙자 보호소 같아 보인다는 기사는 심지어 러시아나 중국의 기차역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위생상태는커녕 안전에 대한 걱정까지 해야 하는 독일의 기차역의 상태를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벨트 역시도 비슷한 뉘앙스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왜 한국에 가면 독일의 암울함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가 라는 것이 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의 대도시 부산을 방문하면 삶의 활력과 성공을 향한 열망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기사는 부산과 독일은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인구 330만 명의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의 해운대로와 구남로 모퉁이 사이 카페에서는 노변에 주차되어 있는 마이바흐가 눈길을 끄는데 그 외에도 마세라티, 페라리, BMW, 벤츠, 포르쉐 등을 흔히 볼 수 있다면서 부산은 독일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붐타운, 신흥도시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극도로 가난했고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은 독일의 경제 기적에서 영감을 얻어 이를 적용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는 이 나라는 서방으로부터 어떠한 개발 원조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일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국가가 되었다고 극찬했는데요. 이제 한국은 세계 최고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더 발전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국가라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한국의 부산에는 초고층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단지가 완공되었고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대의 백화점도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기사는 한국의 도시들은 이렇게 고층 건물을 통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독일의 건물들은 넓게 분포된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학자 스튜어트 브랜드는 고층 건물과 도시가 부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는 실제로 한국은 생활 수준과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수소 에너지와 전기 버스로 환경까지 고려한 도시 계획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한국의 도시는 문명의 근원이 되었는데 독일은 이런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독일 건설부 장관은 도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교외 지역으로 이주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부산은 오히려 높은 건물을 통해 인구를 밀집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데 성공했다는 기사였는데요.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부산 지하철에서 한 우아한 여성과 인터뷰했다고 하는데 그녀는 교회 합창단을 이끌고 있고 슈베르트를 사랑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런 것들은 정작 독일에서는 잊혀진 문화 요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산에서 느껴지는 삶의 활력, 성공을 향한 열망, 완벽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비교하면 독일의 망가진 철도, 낮은 네트워크 품질, 과도한 관료주의, 교육 위기, 교통, 이민 문제 등은 더욱 암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요즘 부산에 가보면 정말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멋진 건물들과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도 부산이 모든 것이 완벽한 유토피아는 아닐 것입니다. 이 기사는 현재의 독일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이었던 우리나라의 좋은 점만 좀 더 부각시켰던 것일 텐데요.
하지만 분명 우리의 모델 국가였던 독일 같은 선진국이 이제 한국을 자국과 비교하면서 비판하고 한국이 부럽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기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혁신지수에서 독일을 추월하고 세계적인 혁신국가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경쟁력 향상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해 과학기술 발달에 있어서 속도가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또는 문화 발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신세 한탄을 해야 하는 순간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어느 정당,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과학기술과 문화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쓸데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건드리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엄청난 변화와 혁신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속도로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회로 작용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가장 큰 위기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 우리가 그나마 지금의 위치라도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잘하고 있었던 것들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